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네, 신나는 월요일, 새로움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 2023년도 2월 13일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딛고 있는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구군모님, 그리고 김병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좆방이님 안녕하십니까? 집토끼님, 네, 채움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반갑습니다. MJ님, 리안님, 긍정의 힘, 네, 월요일입니다. 모두 파이팅 한다고 우리 리안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내처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춘옥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글들 남겨주시고요. 서로 또 인사들 하시죠. 뭐 소프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들 준비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에,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 그 구독자이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한 분이 저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하셔갖고 대한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기존의 언론들은 볼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다. 제대로 사실 전달도 안 하고 해석이나 입장도 완전 왜곡되고 편향돼 있다. 그런 전화를 저희 관계자한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극복하고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가 그 대한 언론, 대한 방송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상당히 많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저희 스태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함께 여러분들에게 대한 방송, 대한 언론으로서 정직한 언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얘기를 전달해드리는, 그리고 그 관점이나 입장도 대중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 아마 그분이 부산에서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관심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코라떼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홍수미튜브님, 네, 황금알님, 네, 전시영님, 화이트 초코와 시트 초코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안녕하시냐고 말은 이종희님, 이경태님, 네, YHK님, 자연사랑님, 네, 감사합니다. 황소님 들어오셨네요. 황소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잠시 뒤에 제가 코멘트리 뉴스, 오늘 코멘트리 뉴스는 우리 모두가 반성할 때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윤미향 의원의 재판 소식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곤 기자의 현장 취재. 정병곤 기자가 주말에 금요일 날 특히 열렸던 법정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재판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출두했고요. 그 소식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 K1. 김종대의 K1은 북한 관계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과 그 후계자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김종대의 K1.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를 저희들이 초대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를 초대한 이유는 금요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이승훈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 초대석은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시작 이래 처음이죠. 양쪽의 패널, 좀 의견이 다른 패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정파나 정치적 색깔이 좀 다른 분, 이현주 전 의원 국민의힘에, 그리고 민주당의 전영기 의원 두 분 모시고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두 분 저희들이 초대합니다. 다음에는 유재율 변호사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 텐데요. 이 유재율 변호사는 이번에 이 김건희 녹취록 소송 관련 소리소리의 법정 대리인이십니다. 그 김건희 씨가 7시간 반 녹취록 문제에 대해서 1억 소송을 걸었는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언론은 1,000만 원을 받아서 배상금을 받아서 여기다 기부한다. 튀르키예 지진에다 기부한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진짜 기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냥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1억 소송, 왜 김건희가 1억을 소송 걸었는지, 그리고 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 건 무슨 문제인지, 마치 제도권 언론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패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억을 걸었는데 천만 원밖에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 문제 한번 자세하게 우리 소송 대리인인 류재일 변호사 초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제목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 국민의 법정, 국민의 심판대로 간다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코멘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는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는 안 했습니다. 일부만 보도했는데, 윤미향 의원, 8개 검찰 혐의 중에서요, 법원에서 7개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도 1억 원 중에서 나머지 하나죠. 1,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1,700만 원도 영수증,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마 항소심에 이 1,700만 원의 영수증을 다 찾아서 제시를 하면은 이 사안도, 1억 횡령 혐의도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윤미향 의원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8개에 대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검경 수사 단계에서 이 검찰과 경찰이 걸었던 그것이 2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불기소 처리된 건도 있습니다만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완전히 윤미향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사기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완벽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소한 부분에서 7개가 무죄로 판결이 났고요, 하나도 사실상 불충분한 상태에서 벌금형밖에 법원에서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의 개망신 재판이었다. 마녀사냥을 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때 검찰총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총력 지원해서 이 윤미향 의원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망신이 된 것이죠. 네. 검찰의 개망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언론과 검찰, 언론, 지금 이 문제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당시에 워낙 마녀 화형식이었습니다. 언론과 검찰 수구 세력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윤미향 의원, 그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가였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폭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일본의 재무장 문제라든가 또 한미일 군사공동 동맹이라든가 이 문제가 사실상 심각해진다. 국민 정서상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언론과 검찰과 수구 세력들이 윤미향 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마녀 화형식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대부분의 혐의들이 다 무죄로 판결났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보수 법원에서 판결을 낸 겁니다. 당시를 보면요,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후원금으로 갈비를 사 먹었다, 마사지 받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한 개인의 인격권과 인권을 말살한 언론입니다. 이 외에도 그 유명한 스피커들, 김경률, 서민, 진중권, 전효옥 씨, 돈미학이다, 앵벌이다, 흡혈이다, 이렇게 악마로, 극단적 표현으로 악마화시키고 공격했습니다. 이분들 이제 좀 한마디 좀 하시죠. 진중권 씨 한번 한마디 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속칭 한겨레 경향신문, 진보 언론이라고 칭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당, 또 진보 정당, 그리고 지식인들 침묵과 동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려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맞나 보다.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 저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공급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조국 사건에서도 봤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언론과 검찰과 수구 세력이 달라붙어서 스피커들이 떠들어대면 완전히 프레임이 돼서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 사람이 진짜 꿋꿋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완전히 낙인 찍히는 이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 검찰 독재 정권 사회인 것입니다. 그 윤미향 의원이 제출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셀프 윤미향 의원 법안이라고 또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어버렸죠. 정의원의 수요 집회도 극심한 방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첫 일성이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여성 의원들 계속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 정치검찰의 먼지털기 수사가 한 인권, 한 인격을 이렇게까지 말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윤미향 의원의 판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이 추후에 윤미향 의원을 한번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 생각인데요.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